유지했던 그 성화협회 관리인 중에 한 분인 강진이가 맞는지 너무 궁금하다.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만났어요. 사실 이제 그분을 만나서 1층에 있는 악구화병이라는 책이거든요. 그래서 1층에 이제 그 악구화병이라는 책을 받은 게 올해 초예요. 올해 초에 이제 그분한테 그 책을 받고 나서 이제 역사가한테도 이제 번역을 좀 맡겨보고 했더니 이 책이 이제 굉장히 음악에 대한 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 강진이라는 분이 이제 그 젊은 시절에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지금으로서는 이제 국가의 나라일을 중앙에서 보셨던 분이고 그다음에서 이제 1987년에 박정양이라는 대사와 함께 이제 미국을 가서 외교의 중심에 계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외교의 중심에 계셨던 분인데 그때 이제 그 박정양이 대사셨고 그때 이제 영약삼단이라 그래서 중국이 우리나라랑 이제 단독으로 미국이랑 외교를 못 맺게 거기서 이제 외교를 맺을 때는 중국에 있는 그 사신한테 좀 얘기를 하고 가져라 이런 그 영약삼단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박정양이 어겼대요. 그래서 그 중간에 이제 중국 사신을 거치지 않고 자주적인 외교를 한 거죠. 다이렉트리 그냥 외교를 해버렸대요. 그랬더니 이제 그걸 나중에 알고 박정양을 소환해 와라. 그 왜 영약삼단을 어겼냐 말해서 이제 박정양이 소환해 와서 그걸 또 이제 나중에 강진이가 그 구명하는 문서를 만들어서 또 와요. 그래서 이제 2층에 보시는 작품 중에서 장교성별도가 나오는데 그게 이제 박정양이 영약삼단을 어기고 먼저 이제 국가로 송환될 때 그때 이제 슬픔을 달래기 위해 그린 그림이 그 장교성별도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보시면 이제 올 때는 뭐 이제 같이 가자고 약속을 했건만 이제 나만 이렇게 남게 됐다. 약간 이제 이런 슬픔을 달래면서 그렸던 그림이 이제 장교성별도예요. 그러고 이제 그 미국에서 또 그렸던 작품들이 이 두 점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삼산육성도랑 그다음에 그 삼산육성도와 또 하나가 승일반송도. 승일반송도는 이제 고종생신에 이제 고종생신과 그다음에 춘종생신에 강진희 선생님이 그림을 그리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이제 미국 사람들한테 오늘이 우리나라의 왕의 생신이라고 그랬대요. 우리나라 왕의 이제 탄생일이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연회를 열어줬대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강진희 선생님이 다사각사 구복을 제대로 차려입고 동쪽을 향해서 이제 절을 하고 나서 저 그림을 그렸다 그러시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있을 시절에 그 순종 왕의 탄신일에 남긴 그림과 그 다음에 고종의 탄신일에 남긴 그림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공사관원들이 이제 그 안에서 미술관도 보고 뭐 식물원도 가서 보고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그 박정양의 미행일기 이런 데 나오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이제 한번 볼티모어 쪽으로 이제 여행을 갔다가 거기에서 이제 기차가 지나가는 거를 보고 그린 그림이 이제 지금 하차분열도예요. 그래서 이렇게 미국에 그때 활동을 하시다가 이분이 이제 중앙에서 이런 일을 하시다가 1910년에 우리가 이제 일제의 나라를 뺏기면서는 중앙에서 멀어지세요. 더 이상 이제 본인은 중앙 일을 하지 않고 나는 성화인으로 걸으면서 성화인을 가르치는 교육자의 길을 가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시고 1910년부터는 그 서화협회를 만들어 가시는 이제 그런 일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자로 이제 나가시면서 그 서화협회가 1918년에 만들어져요. 그래서 1918년에 만들어질 때 발기인이 이제 13분이 계신데 그 13분 중에 한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서화인으로서의 이제 길을 가시고 그 악구화병은 이제 1913년 이분이 이제 1919년에 돌아가시는데 돌아가시기 6년 전에 이제 악구화병이라는 또 글을 쓰시고 이제 그랬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봤을 때는 제가 이제 작년에 그 전시를 안 했으면 사실 또 이 악구화병이라는 게 이렇게 또 세상에 알려지기도 어땠을까 또 이런 모든 게 인연으로 이어지는구나. 사실 그거를 가지고 계신 분도 제가 사실 전혀 모르는 분인데
전시를 통해서 그냥 저한테 전화를 주셔서 아쿠아병이라는 존재를 알려주셨고, 그 다음에 이제 본인이 제가 이런 전시를 하는 사람이니 이 아쿠아병을 다시 한번 또 세상에 알리면서 전시를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그랬더니 이제 그분도 흔쾌하게 그럼 내가 아쿠아병을 전시에 내주겠다 하셔서 저희가 이제 1층에 아쿠아병을 전시를 하면서 1층에는 이제 미디어 아티스트 최종범이 그 1층의 작품을 어떻게 보면 이제 강진이라는 분은 1851년에 태어난 우리로서는 엄청난 선배의 예술가시잖아요. 그리고 지금 오늘날 활동하고 계시는 또 이제 최종범 선생님, 그 다음에 이제 변재현 선생님, 이규영 선생님이 이제 이번 전시를 다 만들어 주신 것 같아요. 1888년 1월 달에 그 샌프란시스코에 도착을 하거든요. 그래서 1월 9일 날 워싱턴에 도착해서 며칠 있다가 이제 고종의 국서를 그 당시 클리브랜드 대통령한테 전달을 하는데요. 그때 이제 수행원 중에 뭐 이상재니 강진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가시는 거예요. 근데 그 강진이는 그 당시에 유일한 화가였습니다. 아마 밑에도 잠깐 보셨겠지만 그러면서 그 당시에 이제 미국 공사관의 역할은 뭐였냐면 조선이 근대화를 하는데 사실은 그 제도, 문물을 미국식을 많이 돌아다닙니다. 박정영의 미행일기 읽어보면 뭐 학교니 무슨 뭐 복지관이니 뭐 정부부처니 그 중에 상당한 관심사 중에 하나가 바로 기간제설 철도 같은 거였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나중에 당시 이상재 선생, 보필 박정희의 비서실장 같은 역할을 한 이상재 선생 자료를 찾아보니까 얼마 전에 등록문화재가 됐죠. 미국 공사 왕복 수록이라는 당시 이제 필사본 책이 있는데 보니까 철도 계약서 초안이 있더라고요. 등등. 그런데 아마 그 강진희 화백이 미국에 가서 처음 그림 그림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조선왕과 미국 땅의 풍경을 최초로 그리고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이 그림인데요. 흥미로운 건 그래서 그런지 철도가 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뭔가 그때 박정희 공사 이제 일정을 보면 엄청 살인적이에요. 막 그래서 갔다 와서 이제 고종한테 보고서를 쓰잖아요. 근데 그때 이제 철도 얘기도 꽤 많이 할애를 해서 쓰게 되는데 그래서 그런지 묘하게 철도 4차 분별도라고 해가지고 철도 그림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해보고요. 어제가 마침 그 한미 수교일 1882년 5월 22일인데 올해 이제 아마 김 대표님께서 할아버지가 강진희 화백이시고 하니까 140주년 맞아서 아마 이런 저기 뭐 맞춰가지고 뭐 이런 전시를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뭐 그런 이게 몸이 그중에 네. 강진희 그분 여기죠. 가운데 센터에. 준비했지 마. 예. 그건 모르겠는데. 이 사진도 재밌는 게, 인인사 박물관이 있었는데, 이거 또 파일 형태로 있더라고요. 근데 이날 찍으러 가는 날, 미행비교 보면 오늘은 어디 가서 단체로 사진 찍어서 이게 나오거든요. 여기도 이제 그런 기록을 실어놨는데, 재밌는 게, 이게 이제 이완용이에요. 이완용 같이 갖고 나중에 이완용도 참 공사도 하잖아요. 이때는 7D파였습니다. 근데 이때 보면 사진이 있었는데 여기만 쭉 이완용만 찢어져 있어요. 아 그렇죠. 그 누가 보고서 뭐 이완용 이렇게 찢었던 거예요. 자빙은 이것도 이민사 박물관에 있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원본은 없고 파일만 있다라고 했어요. 장소가 어디죠? 사진 찍은 장소가 어디죠? 아, 이거는 여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 이정인가요? 예, 근데 이 당시에 보면은 박정희랑 요 같은 스튜디오 같이 보여요. 같은 스튜디오. 이것도 이 사진도 그 후손 이제 그 저기 갖고 있는데 보니까 가운데 사진이 이만한 공간이 복제를 해놔가지고 원본은 행방을 모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사진을 가서 단체 사진 찍고 다 독사진 하나 찍었습니다. 이상재 선생은 이렇게 찍었거든요. 이것도 원본이 없어요. 그리고 나중에 훗날 가는 사람들도 다 찍었는데 사진을 이렇게 찍어서 보통 언론에 이렇게 보내요. 그럼 신문에 실어지거든요. 근데 이채연 사진 제가 못 찾아가지고 신문에 이렇게 오린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사진 중에 원본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예상 원본이라는 거.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본이 있긴 있습니다. 있는데 여기가 1893년에 장봉환 시카고 박람회 주도하다가 여기 가서 다른 곳에 간 분인데 이분은 1893년 지금 몇 년 지난 뒤에 아. 그러니까 초기 공사관 처음 미국 도착했을 때 사진 기록을 남겼는데 원본 사진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유일하게 이게 지금 원본이라 엄청 중요한 거죠. 이렇게 기록물로서도 그렇고. 저희한테 이제 저희 작년 그 서약을 주시고 저희 보실 이걸 한번 어떻게 좀 연구해 달라고 해서 부탁하신 거예요. 아하. 네. 분명히 좀 경험 쓰신 걸 일부러 그리는 건 아니죠? 아, 예, 둘이. 네. 너무 이상해요. 보기가 좀 불편하시죠? 상당히 힘들어요. 이런. 아. 두 명을 위해서 다 저렇게 어떻게 해야지. 좀 그렇게 왜 이렇게 많이. 그러니까 또 의미가 있는 거다. 근데 이제 철도가 보인다. 10년 이제 철도 구조를 하고.